우리 JSTV의 특강 시리즈 제목이 우주의 맞선 인간, 즉 우주와 마주선 인간 이런 제목으로 지금 5강의까지를 끝내고 지금 6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우리의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강의의 첫번 시작할 때 인간의 우주에 대한 열망, 우주로 나가서 좀 살아보겠다. 이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은 그런 우주로 나가서 살아보겠다 하는 열망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지구를 좀 벗어나서 대기권을 조금 벗어나서 성층권 뭐 해서 한 100km 고도 한 100km에서 한 150km 정도 사람을 실어서 유리 가가린으로 해서 지구를 선회하고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그 지구 하나가 중요하고 태양계의 그 우주엔 얼마나 넓은 세계가 벌어지냐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저 그 정도만 올라가면 무슨 하나님의 세계가 손으로 붙잡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줄로 알았죠. 그런데 결국 뭘 알았느냐? 태양계가 굉장히 넓은 우주다. 그래서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보고 또 화성에도 보내고 화성에는 사람은 못 보냈지만은 탐색선을 보내서 화성을 또 자꾸 연구하고 그 다음엔 목성도 연구하고 토성도 연구하고 그러다가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완전히 별과 별 사이에 성간 내 인터스텔라 스페이스 별과 별 사이에 성간에 뭐가 있나 그것도 알아보겠다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 태양계의 그 소위 경계선을 외곽의 경계선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도 토론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아주 뜨거운 바람인 태양풍이 불어서 진행하다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아주 차가운 별의 바람, 성풍이래, 성풍. 그거와 마주쳐가지고 성풍도 태양계 안으로 못 들어오고 우리 또 태양계에 있는 태양풍도 바깥으로 못 나가는 지대가 형성되었다. 그것이 최근에 말로 하자면 뭐 터미네이션 쇼크 브레인이다. 근데 그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종단 터미네이션 제일 마지막 끝터리 종단 쇼크다. 그 쇼크가 오는 그런 막이다. 그래서 그것이 태양으로부터 약한 AU로 천문 단위를 따지면 한 150AU 정도 가서 카이퍼 벨트가 있는 그 장소에서 종단 쇼크 브레인, 즉 종단 쇼크 막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다. 그것까지를 태양계의 그 크기로 본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한150AU다. 그러면 직경을 따지면은 한 30AU 정도 되는 것이 태양계의 크기다. 좀더 나아가서 오어트 구름이라고 하는 또 태양계를 아주 감싸고 있는 구형의 굉장히 큰 회인데 그것이 태양으로부터 약한 5만 AU 정도 거리로 나가면은 오어트 구름이 끝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5만 AU다. 그러면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진행해서 가는 거리를 AU로 환산하면 62,400 AU가 됩니다. 그런데서 한 5만 AU라고 그러면은 1광년이 좀못 되죠. 그래서 태양계의 반지름이 일광년이 좀못 되는 지역 오어트 구름까지 가고 그러면은 또 직경을
그걸 두 배를 하게 되면 약 1.7광년 정도. 그러니까 1광년하고 한, 뭐, 한 7, 8개월 정도 더 가는 거리. 뭐 1.7에서 1.8광년이다. 그것이 태양계의 지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 은하계의 직경이 얼마냐 하면은 13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1광년 조금 넘는 그런 태양계가 막 뭐 1광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뭐 그 종단 쇼크 막으로 치면은 뭐 그 더 조금 하지만은 거기 좀 더 나가서 그 오르트 구름에 있는 데까지 간다 할 때 반지름이 아마 5만 AU다. 그럼 6만 2400 AU가 못 되니까 그것이 빛의 속도로 1광년이 못 되는 거죠. 그런 저쪽에 또 반지름에서 직경을 따지게 되면 한 1.7광년 정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태양계의 지름이 1광년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3만 광년 되는 걸 쭉 그런 태양계를 나란히 이렇게 일렬로 놓게 되면은 1광년짜리가 직경 1광년짜리가 13만 개가 줄 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평면으로만 생각할 때 그런데 거기서 또 조금 틀어가지고 한 1광년쯤 더 옆으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대체 몇 백만 개의 태양계가 거기 들어가겠냐. 그게 또 입체의 구형이라 생각할 때는 우리 속해 있는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약 천억 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직경이 한 1광년 짜리도 있고 조금 1광년보다 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베리어블 하지만 1광년에서 2광년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경을 가진 태양계가 천억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은하계입니다. 그 은하계 이름이 밀키웨이예요. 우유길이다 이게. 마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막 아주 환하게 하얗게 우유를 그냥 쏟은 것처럼 하늘에다 우유를 쏟은 것처럼 그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막 별이 촘촘히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은하수. 그게 밀키웨이예요. 우리의 은하계가 그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하계가 직경이 13만 광년이나 되는 은하계가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지금 그림 이렇게 작은 거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맨 그 왼쪽에 있는 그림 이것이 태양계인데 요 중앙에 포인트 하나 있는 게 태양이고 그 주변에 조금 뭐가 보이는 거 그거는 뭐 카이퍼 벨트까지 나가서 약한 우리 태양계 직경 얘기하는 뭐 한 뭐 300 AU 정도 되는 거 그겁니다. 그거에서 좀 더 나가서 오르트 구름까지 있는 거를 이렇게 치면은 이 직경이 막 한 1.7광년 된다. 그런 겁니다. 그게 솔라 시스템인데 아 이렇게 된 것이 요 옆에 있는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 뭐 한 천억 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천억 개 들어있는 이 은하계가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조금 크게 확대되는데 그게 이 헌한 그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많이 모인 게 이게 다 태양계예요. 거기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면 1광년짜리도 있고 뭐 한 2광년짜리 이런 것들이 태양계가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 은하계 안에 한 천억 개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 은하계가 또 옆으로 가면요. 그 갈락틱 램이라는데 이게 또 그런 은하계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이게 또 막 소용돌이 쳐가지고 이 안에 뭐 그런 은하계들이 또 많이 모여가지고 그 은하계가 모인 것이 또 로컬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하계들이 모인 게 또 이런 게 또 덩어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로컬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 로컬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그 다 뭐 그 거린이 다 계산하고 근데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아주 슈퍼 갤럭시 클러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비르고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그 은하계가 또 천억 개가 됩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이 천억 개가 되기 전에 로컬 그룹이 있고 로컬 그룹에는 또 은하계 하나가 이렇게 자꾸 내려와서 우리 태양계까지 오게 되면은 은하계 하나에 태양계가 한 천억 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또 로컬 그룹이 있고 로컬 그룹이 또 모이고 그래서 아주 커다란 비르고 클러스터라는 그 갤럭시 클러스터라는 것이 형성된 것이 이름을 붙였어요. 비르고라.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허블 망원경이 알아낸 것이 그 비르고 클러스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 속해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비르고 클러스터가 직경이 얼마인가 하면은 그 직경이 250억 광년이에요. 어? 그러면 아까 태양계 뭐 그 1광년이라고 계산해 가지고 그런 것을 13만 광년에다가 쭉 나열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13만 개가 들어갈 거고 그게 또 옆으로 비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구형으로 하게 되면 뭐 천억 개가 들어간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은하계가 또 모여 가지고 자꾸 모여 가지고 이 비르고 클러스터 아주 그냥 완전히 모여있는 집합체가 있는데 그 비르고 클러스터는 갤럭시 클러스터는 직경이 250억 광년이다 이에요. 그러면 13만 광년짜리가 거기 몇 개가 들어가겠냐 계산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13만 광년짜리가 10개면은 130만 광년일 거고 또 100개가 들어가면 뭐 1300만 광년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경을 계산하면요. 250억 광년이 되려면은 그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냐 평면으로. 근데 이게 구형으로 돼 가지고 이 비르고 구형으로 돼 있는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거 안에 이런 은하계가 또 천억 개가 존재한다 이래요. 이렇게 큰 거대한 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250억 광년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250억 년 전에 이미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250억 광년을 가는 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빛의 속도로 가도 그렇게 빠른 것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250억 년 전에 벌써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게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얘기냐.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작과 끝에를 도달할 수 없는 거리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영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영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이라는 시작 전에 또 영원, 영원 시작 전, 그래서 영원 이후까지 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요. 250억 광년을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와 시간, 그거를 하나님은 그냥 품에 안고 계시는 그런 거대한 분이다 있니에. 그거를 우리 성서적으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 문자가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언젠가 알파에서 시작해서 언제 끝나지 모르지만 오메가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알파 이전에 계셨고 오메가 이후까지도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성경에 그 얘기 알파와 오메가, 알파 이전과 오메가 이후다.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비르고 그
갤럭시 클러스터의 직경이 250억 광년인데 있니? 어? 빛의 속도로 그것도.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이런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이요. 이렇게 거대한 공간에서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이 그렇게 멀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250억 광년이나 가야 되는 그런 거대한 직경의 공에 있는 별이라고 해봤대. 자, 그게 그 비르고 클러스 전체에 있는 거에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96%는 비어있는 공간인데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 그러면 암흑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긴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하는 별과 뭐 이런, 아무리 무슨 망원경이다, 허블 망원경이라고 연구하더라도 우리는 그 있는 물체 식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못다 합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거. 우리는 그건 전체의 비르고 우주 클러스터의 4%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6%가 암흑의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물질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면서 거울과 비슷한 역할을 해가지고 암흑의 물질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포착할 길이 없어요. 물질이 있기나 중력이 뭐가 여기 물건이 있다고 우리에게 중력 거울이라 그러는데 거울이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파장으로 물질이 있으니까 파장을 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달되는 건데 그게 암흑의 물질이에요. 그 파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26%를 차지해서 지금 물질 4%로 하게 되면은 약 30%고 그 다음에 70%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런 에너지예요. 그 암흑 에너지가 이 엄청난 직경 250억 광년이나 되는 그런 데 아주 존재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암흑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우리가 존재하는 물질,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그 크기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는 크기가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된다는 걸 알았대요. 지금 근데 그 250억 광년 바깥에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거대한 클러스터가 또 여러 개가 있는지 그건 몰라요. 아직 그건 모르는데 이 엄청난 갤럭시 클러스터가 250억 광년 직경이라는 건 아는데 그 바깥에 뭐가 있는 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테크닉이 없어요. 그리고 그 250억 광년의 가장자리에도 우리는 가지 못해요. 우리가 무슨 징조로 파악한 것이 250억 광년이라. 근데 250억 광년 끝자리에 뭐가 뭐 보이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속에 천억 개가 존재하는 은하계 중에 하나가 우리 밀키웨이입니다. 그 안에 또 천억 개의 태양계가 존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나 유럽의 우주국 에사나 여기서 그렇게 많은 태양계가 있으면 지구와 같은 거 이런 거 생명체가 살수 있는 데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는데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생명체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교신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개발한 테크닉으로는 다른 태양계, 어디 지구 같은데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3차원에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4차원 이상 되는 연계에서는 그게 교섭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3차원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못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서 이 거대한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이거를 감찰하시는 건 오로지 차원이 다른 거예요. 3차원에 속해 있는 우리와 같은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개미는 2차원밖에 모르지 않겠어요? 개미는 3차원을 모릅니다. 땅에서만 기어다니니까 기어다니다가 이런 컵 있는 데로 올라와도 개미에게는 평면이에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커피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그게 커피잔이 하나의 3차원이라는 걸 몰라요, 개미는. 그게 다 평면입니다, 개미는.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차원에 사는데 4차원에 가도 우리는 3차원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차원, 6차원, 뭐 다차원으로 가도 우리는 한 마리의 개미가 2차원만 알듯이 우리는 3차원의 세계밖에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허블 망원경 아니냐 뭐를 가지고 아무리 조사해도 이 넓은 우주를 파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3차원을 벗어나는 차원, 그건 영적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계에서는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살고 거기서 뭘 먹고 배설 하고 그러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는데 이 3차원의 몸을 가지고는 여행 못해요. 가면서 먹어야 되고 안에서 또 배설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이러는 몸 가지고는 지구에서나 살아야지 우주 여행 못합니다. 우주 여행이 이런 3차원 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기껏 생각해 보았다는 게 이런 유기체인 우리 몸을 갖다가 쇳덩어리로 변화시켜가지고 무기체로 만들어가지고 이 김정량이라는 몸은 하나의 쇳덩어리 이만한 쇳덩어리 봉이다 이게. 이게 김정량이다 이게. 이거는 먹을 필요도 없고 뭐 옷을 입힐 필요도 없고 추워도 괜찮은 거예요. 배설도 안 하고 이런 무기체로 만들어가지고 우주여행을 시켜가지고 어디 다른 별에 내려서 다시 유기체로 바꾼다. 뭐 이런 방법. 또는 남자 여자가 계속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우주여행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다 우주여행객이에요. 응?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지 않습니까? 태양도 은하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계가 지금 내가 강의에 6강에 우리 은하계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대략 우리가 속해 있는 밀키웨이 은하계가 한 13만 광년이다, 직경이. 그 다음에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은하계들 중에 조금 큰 게 있어요. 한 직경이 한 17만 광년, 또 21만 광년, 뭐 한 30만 광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은하계, 우리가 있는 밀키, 외의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거 우리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태양계가 아니고 태양계들이 들어있는 한 천억 개가 들어있는 그런 은하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그게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 그럼 우리 여기 은하계에서 우리 지금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 있는 우리 이 자리에서 안드로메다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하면요? 265만 광년입니다. 아니 빛의 속도로 가는데 265만 년을 가야지 그 안드로메다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 육안으로 보여요. 그게 망원경이 안 되고도 환하게 안드로메다 그 갤럭시가 그 은하계가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빛의 속도로 얼마나 떨어진 거냐면 265만 광년이 됐네요. 그 다음에 마젤란 성운이라고 또 멀리 있는 게 보이네, 희미하게 보이네. 그거는 또 6,500만 광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직경이 250만 광년이라고 그러니까 뭐 100만 광년, 뭐 1,000만 광년 이런 거 가까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몇억 광년에 비해서는. 그냥 우리 은하계 이웃에 해당하는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거리가 265만 광년이다. 제가 이런 우주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요. 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로컬 그룹에 우리 은하계가 있고 또 다른 은하계가 가까이 있고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역적인 은하계 로컬 그룹이다 이게. 그게 은하계와 은하계 거리가 몇백만 광년씩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게 그런데 다른 건뭐 500만 광년, 600만 광년, 뭐 1000만 광년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6500만 광년 뭐 이런 것들이 로컬 그룹이라고요. 그럼 빛의 속도로 그렇게 몇백만 년을 가야만 도달하는 그런 엄청난 우주의 공간이 그렇게 넓은 겁니다. 그게 가까운 거예요. 우리 은하계 가까이 있는 로컬 그룹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우리 3차원의 몸이나 3차원 속에 들어있는 두뇌, 브레인 가지고는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연구하려고 하면은 망망대해 바다에서 내가 얻은 지식이라는 게 조개로 물한뜬거 요거다 이게. 그렇게 조금이다 이게. 성 어거스틴이 공부 많이 해서요. 그런데 내가 연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는 것이 망망대해 바다에서 조개 위에다가 담은 물 정도다 이 얘기예요. 그게 성 어거스틴이 옛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그안거 아닙니까? 과학의 힘으로 안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지혜롭고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신 거를 우리가 연구하려면은 비례가 그렇다 이거야. 아무리 평생을 바치고 연구하더라도 뭐 바다 끝이 보이지도 않는 거기 앉아서 모래사장에서 어린아이가 조개 위로 물 하나 떠가지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 망망대해 바다는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이런 것이 성 어거스틴이 그때 고백을 했어요. 그 옛날에. 근데 지금 우주 과학이 밝힐수록 그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 머리에 두뇌 속에 있는 뇌 작용을 가지고 무슨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뭐 보이저 1호 같은 걸 보내고 뭐 아무리 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우주를 탐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는 한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에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이 비르고 갤럭시 클러스터, 소위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거를, 그걸 전체로 볼수 있는 안목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하는 거를 전부 꿰뚫어서 보시는 통찰력이 우리 인간의 3차원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두려우신 분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이니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 응?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굉장히 그러면 우주가 그렇게 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어떻게 생겼냐? 지금 그림에 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 가운데
막대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생겨서 이것이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계에서 도는 우리 그 행성들은 시계 바늘과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가 도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 안에 있는 태양계에 있는 조그만 행성들이 태양계를 공전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시계 바늘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이 우리가 은하계 지금 여기서 직경이 여기서 보는 지금 이 직경이 13만 광년이다. 그런 거고 이 중앙에 그 환하게 보이는 거는 블랙홀이 있어요, 거기. 이 블랙홀의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은 태양의 크기, 태양계가 아니고 태양. 태양계는 더 직경이 크지요. 태양. 우리 태양의 직경의 400만 배입니다. 이 블랙홀의 직경이 태양의 직경의 400만 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블랙홀이 중앙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은하계가 시계 바늘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용돌이가 생겨서 팔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태양계가 바로 여기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가 오리온 그 슈퍼라고 있는 거그 옆에 우리 선 태양이라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은하계 중심까지 거리가 한 얼마냐면 2만 5천 광년입니다. 2만 5천 광년. 13만 광년에서 따지자면 한 2만 5천 광년쯤 돼요. 그런데 이 블랙홀에서 회전하면서 거기서 소용돌이가 치는 그 소용돌이의 직경이 만 5천 광년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용돌이 하는 그 소용돌이가 만 5천 광년 되는데 우리가 요 블랙홀 중심에서부터 지금 2만 5천 광년에 와 있기 때문에 소용돌이의 가장자리에서 약한 5천 광년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하계 그 소용돌이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만일에 5천 광년을 더 가까이 가서 만 5천 광년에 들어가면 태양계가 여기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그 다음에는 태양계에 큰 이변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태양계 전체가 지금 은하계 중심지에 그 블랙홀이 그 에너지 모든 에너지가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는 거기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사와 에사에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 태양계가 그 은하계의 중심 쪽으로 들어가서 블랙홀이 있는 대로 가까워지면 그 에너지의 소용돌이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은하계 중앙에서 벌어지는 소용돌이에 가면은 어떤 증상이 오느냐? 우리가 미리 과학자들이 미리 연구했어요. 어떤 증상이 오느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요게 지금 주황색으로 빨갛게 된 것이 이렇게 옆으로 봐서 그런데 그게 원입니다. 원반이에요. 원반에서 그 블랙홀이 지금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데 거기서 가운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나오는 게 호킹 박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호킹 복사라고 그럽니다. 호킹 복사. 지금 여기가 하얗게 여기 요 가운데에서 뿜어대는 거. 이게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걸 알았어요. 호킹 박사가.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중심의 블랙홀인데 그 블랙홀에서 무슨 제트 기류가 뿜어내는 게 있어요. 그 뿜어내는 게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래서 그게 호킹 레디에이션이다. 호킹 복사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게 호킹 박사가 알아냈어요. 그런데 우리 은하계 내에서 안에 내부에서 블랙홀에서 뿜어내는 그러한과 똑같은 에너지가 다른 은하계에서도 나옵니다. 그게 우리 은하계에 또 영향을 줘요. 지금이 우리 은하계 중심에. 그래서 여기 뭐냐 하면 보면 왼쪽에 브로드라인 라디오 갤럭시다. 브로드라인. 이 라디오 갤럭시라는 거는 다른 은하계 갤럭시에서 이 방사능처럼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오는 그게 넓은 게 있지. 붓기 넓은 게 있고 요 아래는 내려운 좁은 게 있어요. 좁은 거는 요 까만 점으로 돼 표시했고 이 하얀 점으로 된 거는 넓은 겁니다. 이런 게막 우리 은하계의 중심으로 막 와요. 그래서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예요. 막 외부에서 그런 에너지가 막 오니까 우리 은하계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팔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외부 은하계에서 막 에너지가 와가지고 돌리네요. 거기서 붓기 두꺼운 에너지도 있고 얇은 에너지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에서는 그 블랙홀 안에서는 그 아주 굉장한 속도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 우리 여기서 뿜어내는 것도 다른 또그 은하계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 우리 가까이 근처에 가게 되면은 우리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지금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서 연구했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지금 우리 은하계 중심에서 막 다른 은하계에서 오는 에너지하고 합해가지고 막 소용돌이가 벌어져서 막 은하계가 회전하는 겁니다. 남의 그 은하계에서 보내는 에너지 때문에 도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가 도는데 그 가운데선 막 이렇게 우리도 에너지를 뿜어내서 또이 에너지가 또 다른 은하계에서 또 돌리겠죠. 이런 건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 소용돌이 근처에 가면은 지금 거의 근처에 왔어요. 요 소용돌이의 직경이 15,000광년인데 우리가 지금 한 2만 광년쯤 그 되는 데서 한 5천 광년 떨어져서 상당히 소용돌이가 우주의 그 거리로 보면 가까워진 겁니다. 가까워진 건데 그러면 아주 점점 더 가까이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여기에 몽블랑 있어요. 몽블랑이 4,807m입니다. 그런 몽블랑 있는 제일 뭐 높은 그 알프스에 거기에 위에 그 우주 소용돌이에서 오는 에너지가 농축된 코스믹 레이가 우주선이 여기 와가지고 대기권에 들어와서는 이게 다 분산됩니다. 그 중에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 무슨 뭐 그런 또 뉴트리노 이런 것들이 미세한 알갱이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 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우리 그 DNA에 병을 일으킵니다. 이 왼쪽에 있는 DNA가 건강한 DNA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DNA는 그 영향을 받아서 좀못 쓰게 된 DNA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치의 병이 걸리게 돼요. 도저히 이러한 우주병이라 그러죠, 이거는. 우주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몽블랑 그 산에서가 아니고 그냥 공중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걸 높이를 보면요. 여기 비행기가 이 지구 표면에서 떴어요. 떠서 비행기가 뜬게 이게 한 10km입니다. 만 메타예요, 만 메타. 그러면 아까 4,000 뭐 807m면은 뭐그한 절반도 안 되는 뭐이 아래쯤 되는 몽블랑 높이인데 그두 배가 되는 비행기가 뜨는 약한만 메타 되는 거.
거기서부터 더 위에 올라가서 약한 2만 메타 되는 데서부터 우주선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한 줄기로 오다가 분산돼 가지고 여기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아래 사는 생명체들은 우주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아직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주 소용돌이에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은하계 아까 중심이 뭐냐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여기 블랙홀이 있는 중앙 여기에 가까운 팔또그 다음에 또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외곽지대에 있다가 태양계 전체가 자꾸 이동을 해서 빨려들어 우리 은하계가 소용돌이가 있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서 지금 점점 중앙지대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에너지의 소용돌이의 핵심에 접근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아주 강한 농축이 굉장히 강한 우주선이 한 줄기로 오다가 약한 2만 메터 상공에서 분산돼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각종 우주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겁니다, 지금. 이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 뭐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되는 앞날이 있다. 이것으로 강의 끝내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사정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주병이 들지 않도록 대책을 다 강구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 저녁에 강의할 콤파스 성자의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내일 저녁에 강의를 하겠는데 그 강의 전에 대우주와 소우주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하고 지금 오늘 강의한 거를 내일 저녁 강의까지 기억을 하세요. 이 태양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에너지 소용돌이의 핵심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까워졌다. 아직도 5,000광년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먼 거리지만 우주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가까이 접근한 거다. 그랬을 때그 핵심에서 파생되는 아주 농축된 우주선, 코스믹 레이가 우리 지구에 도달해서 약 지구 상공에 2만 메타, 2km 상공에서부터는 그놈이 분산돼가지고 대기권 안에 들어서 분산돼서 그 미립자들이 다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상징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 우주선 오는 거를 무슨 이렇게 커버하는 걸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뉴트리노라는 놈은 그냥 통과해요. 통과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통과합니다. 우리 지구 땅덩이를 통과해서 그냥 지구 바깥으로 나가요. 그 알갱이 하도 작기 때문에 그 지구는 비어있는 그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작은 알갱이가 그냥 통과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몸을 그냥 그대로 통과해버리면 통과만 하면 좋은데 통과하면서 무슨 부작용을 일으키고 나가버리면 우리는 불치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한 몹시 불안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벤 알렌데를 마련하시고 뭐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필요 없어요. 그벤 알렌데를 통과하는 것이 우주선이고 우주선이 내려와서 한 2km 상공에서 그냥 다 분산돼가지고 야 이상한 미립자들이 그냥 우리 몸을 침투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불치의 병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우주병을 앓게 되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 미생물까지도 다 그런 영향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런 불길한 얘기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 가지고 굉장히 걱정되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강의에 이거와 연관해서 제8강의 콤파스 성자의 하나님의 손을 강의함으로써 이 문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을 지어놓으셨다 하는 것으로 연결 강의가 되고, 내일 오전 강의에는 또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큰 우주 그리고 작은 우주, 대우주와 소우주 그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 내일 저녁 강의에서 아주 희망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러한 엄청난 우주병이 걸릴 것을 미리 예견하셔가지고 콤파스 성자에 다 해결점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사와 우주 그 유럽 우주국 ESA에서 연구한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끝날 때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드리고, 오늘의 강의는 그냥 이렇게 마치고, 내일 이제 두 강의 남았습니다. 두 강의에 제 강의를 다 8강의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